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터 여러분.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벤트 당첨되는 확률을 높이는 걸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죠? 이벤트는 진짜 말 그대로 저희 랩터 유튜브 그리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로 많이 진행을 하고 상품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예요. 그리고 랩터 채널을 예 좋아해 주시고 많이 봐주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 선물인데 또 다른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놓치는 게 저희가 이벤트 할 때마다 성함 네 전화번호 그다음에 주소 네, 받으실 분 그거죠 자료죠 그것들을 원하고 댓글 아이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벤트 할 때마다 그 이벤트 영상의 게시물에 게시를 해요. 예, 글을 써놓은 거, 뭐, 그것까지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네, 기본 메일로 보내실 때는 받는 분 성함, 그 다음에, 그니까 상품을 받는 분,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요. 네, 이렇게는 기본적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답변만 덩그러니 보내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맞추셔도 제외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구독자 이제 정보가 없으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 버려요. 답변을 매일 확인할 때. 그렇기 때문에 꼭 네. 저 이름, 네. 성함, 네. 그다음에 아이디, 댓글 아이디요. 댓글 썼을 때 나오는 아이디요. 메일 주소 말고 무슨 gmail.com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거 말고요. 댓글 써 보시면 알아요. 댓글 써 보시면 자기 아이디가 동그랗게 해 가지고 글씨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나오는 아이디,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그다음에 집 주소. 네, 이걸 보내 주셔야지 저희가 상품 보낼 때 네, 따로 연락은 안 드려도 그냥 바로 배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요청을 드려요. 그리고 또 이것저것 뭐 생물 보낼 때는 이제 문의할 때도 있어요. 언제 날씨가 추워서 아니면 언제 배송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처가 없으면 제가 또 메일 보내야 되고 또 메일 받아야 되고 네,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댓글 쓰면 나오는 거에 보면 구독 이렇게요. 네. 이렇게 표시가 돼요. 표시가 돼서 뭐 며칠 봤는지 공개 구독을 한지 며칠 됐는지 그리고 뭐 몇 개월 됐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공개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그 며칠 구독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점수 플러스 1점을 또 매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 쓴 양이나 뭐 그런 것도 봐요. 댓글 쓰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하트 많이 받으시면 또 표시가 나와요. 그 표시에 맞춰서 네 그것도 점수에 플러스 1점이 들어가요. 무조건 이 점수가 하나씩 플러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확인하시고 네, 꼭 메일 보내실 때 해주시고 공개 구독도 웬만하면 해주세요. 저희가 공개 구독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정이 가고요. 네, 그만큼 저희 영상을 많이 봐주셨고 오랫동안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공개 구독하고 댓글 그것까지 다 같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뭐 바쁘셔서 댓글 못 다신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 구독 위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점수는 보긴 봐요. 댓글 쓸 때 어떠한 내용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림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림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림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재밌는 글 같은 거 아니면 사연이나 뭐 오래전에 뭐 10년 전에 뭐 랩타리아를 이용했었는데 네 하면서 뭐 이런 글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 응원하시는 분 글도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재미난 글도 있고요. 한번 제가 한번 빵 터지면 네 그분 당첨돼요. 보통 그런 것도 있고 재미나게 그러니까 한 사연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거 그려서 보내주신 분들도 네 웬만해서 뽑아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저희한테 정성을 담아서 이벤트에 참여한 거이기 때문에 그만 대가를 많이 드리려고 그분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플러스 1점이에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잘 썼냐에 따라서 또 플러스 1점을 받아요. 그리고 1000명이나 2000명 단위로 이제 큰 이벤트 할 때는 저희 랩탈리아 쇼핑몰 이용한 것도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소 뭐 먹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이 주문하신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이 나갔는데 타란툴라가 나갔는데 이분이 먹이도 한 번도 주문을 안 하셔요. 계속 뭐 그러면 다음번 이벤트 할 때는 조금 열애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첨되신 분들은 그 다음 이벤트 할 때 좀 제외를 시켜요. 왜냐면 똑같은 분한테 계속 상품이 가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한테 상품을 나눠줄 수가 없어서 한번 건너뛰어줘요. 그러니까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도 한번 건너뛰어주세요. 다른 분한테도 상품이 네, 갈 수 있도록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벤트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메일 보낼 때 정답 말고도 네 참여할 때 했을 때 성함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댓글 아이디, 네, 이거는 꼭 써주시고, 플러스 내용 같은 거 설명해 주시면, 네, 당연히 점수 플러스 되겠죠? 네, 그리고 공개 구독 꼭 해주시고요. 공개 구독 해주셔야지만, 네, 돼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할 때, 이벤트 영상에 댓글! 네, 댓글 남겨놓으면 제가 들어가서 어떤 댓글을 썼는지, 공개 구독한 지 며칠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댓글을 써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 플러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당첨자를 뽑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이벤트는 일반 신규 이벤트, 신규도 많이 뽑아요. 그리고 뭐 퀴즈 이벤트도 신규도 뽑아요. 당연히 정답자가 여러 명 있다 그럴 때, 한 명만 아니면 두 명만 뽑아야 된다 그러면, 그 신규 이벤트 하신 분보단 네, 오래 구독해주시고 오래 봐주신 분들 위주가 되겠죠. 예, 플러스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도 이벤트 상품을 드리니까 큰 이벤트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런 큰 단위일 때는 신규 2, 3명 이렇게 뽑고요. 보통 10명 단위로 가니까 네, 나머지 8명은 이 점수에 따라서 거기에 플러스 또 최상위급은 랩타 유튜브도 이용해 주시고 랩타 쇼핑몰도 이용해 주신 분들은 더 당연히 저희가 마음이 좀 더 선물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요. 뭐 최대한 많이 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뭐 두세 명 이렇게 해드리고 그 나머지 네 단계별로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저희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저희 유튜브도 좋아해 주신 분들은 또 유튜브 좋아해 주시는 분들 위주로 또 선물도 드리고 랩탈리아까지 같이 이용해 주신 분들은 또 더 고마우니까 또 그분들을 나름대로 또 선물 더 드리고 네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 이해해 주시고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선물을 많이 드리고 저를 이용해 주시고 하면 더 감사해서 또 선물 드리고 네 선물 계속 퍼드리는 거 아시죠? 유튜브 막 채널 저희가 영상 이런 거 많이 찍는다고 해서 막 이게 많이 보신다고 막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보지 않는 이상은요. 뭐 돈 얼마 안 생겨요. 저희가 선물 드리는 이벤트 그만큼 벌려면요. 내가 봤을 때는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 한 영상 가지고 1년 이상도 걸릴 수도 있고요. 네, 아, 못 벌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네 알려드렸는데 네, 왜 나는 당첨이 안 될까? 왜 당첨이 안 되지? 난 정답 맞췄는데 왜 당첨이 안 되지? 이러지 마시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만 꾸준히 지켜주시고 네 그것만 지켜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언젠가는 당첨될 겁니다. 그러면 이벤트 당첨 되기를 꼭 기원드리면서 네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